이 벽지 페인팅을 하실 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양 작업이 어렵지도 않고 페인팅할 때 떨어지거나 붓거나 아니면 얼룩지거나 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. 그 페인트를 한번 물로 섞어서 하다 보면은 초보자들은 물을 어느 정도 섞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묽어지거나 너무 되어서 칠하다가 채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분무기인데요. 이거는 사실 고수들은 다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을 섞지 않고 벽지할 때는 살짝 뿌려만 주고 그 다음에 벽지 페인팅을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발리기 좋게 됩니다. 대신 주의할 점은 이 벽지 페인팅 하실 때 분무기는 너무 많이 뿌리시면 흐릅니다. 흘러내리기 때문에 적당히 아주 조금만 하시고 살짝 마르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칠하시면 아주 페인팅이 잘 되고 잘 먹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로 분무를 하시고 시작을 할게요. 물로 순수한 물입니다. 친환경이니까 아무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제가 붓불 먼저 해볼게요. 자, 이 정도만 도포하시면 됩니다. 더 이상 하시면 칠하다가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눈물 자국이 막 나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이 정도만 도포를 하고 바로 페인팅 시작하도록 할게요. 보시면 이렇게 문이 있어요. 문은 제가 이미 다 칠을 했어요. 이미 1차 도포를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해진 상태고요. 그래서 여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 이쪽에 닿지 않게 여기 보면 이쪽 옆에도 페인팅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도 묻으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. 이 하나는 조부면을 사용할 때 쓸 거고요. 요거는 페인팅 패드거든요. 전체적으로 넓은 면을 칠할 때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요걸로 큰 면들을 칠할 겁니다. 사실 이 두 가지 도구의 장점은 둘 다 페인트를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.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넓은 양을 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. 오늘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벽지 페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. 한번 시작해볼게요. 이렇게 칠하게 되면 이 색깔은 살짝 분홍빛이 나는 색깔이라서 칠해놓으면 약간 분홍빛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Y70R의 R이 레드를 뜻하는 거라서 대신에 이거는 플랫이라서 광이 없어요. 요즘은 광이 없는 것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광이 없는 플랫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붙일 때 많이 도포가 되잖아요. 여기서 이게 좀 긁어서 이 면에 너무 많은 페인트가 묻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칠하셔야지 깔끔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여기는 전체를 다 칠할 거기 때문에 발림이 좋아서 이렇게 한 번만 칠해도 다 칠해진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해집니다. 깨끗하죠? 여기는 전체적으로 칠할 건데 대신에 여기 위를 칠할 때는 아주 살짝만 칠할 겁니다. 이게 불 끄는 스위치라서 전체적으로 누르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. 수치를 해서 그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칠했는데 깨끗해집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구석부터 칠을 하도록 할게요. 모양을 잘 해놓으면 이걸 막 개칠하는 듯이 막 칠해도
칠하지 말아야 될 곳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페인팅이 됩니다. 저는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하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옷을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좀 낡은 옷을 입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페인트가 묻었을 때 바로 지우면 지워지지만 깜빡하고 안 지워지면 안 지우면 이게 묻기 때문에 가급적 옷은 안 입어도 될 만한 오래된 낡은 옷을 입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저는 안 묻을 거라서 그래 갈게요. 혹시 묻은 경우에는 바로 중성제 세제로 닦아서 하시면 금방 지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씻어 주시면 됩니다. 중요한 건 페인트는 경계면이 깔끔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. 그래서 이 경계면 그리고 이 경계면 이쪽을 가급적 꼼꼼하게 칠해주시고 나머지는 흘렁흘렁 칠하시면 돼요. 하다 보면 페인트가 조금씩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데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덜어서 써야 되지만 남는 경우는 그걸 다시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남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조금 더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데 더 칠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보인다고 하면 이런 요 마무리하는 자리 이렇게 경계면을 한 번 더 칠해주시면 여기까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셀프 페인팅 할 때 꼭 요거는 제가 뭐 누구나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여기 물티슈 그리고 이런 쓰레기 봉지. 사실 하다 보면 작업하다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쓰레기들을 바로바로 모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치울 때 굉장히 머리 아프고 화납니다. 이게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다시 이렇게 쓰레기까지 다 치워야 되니까 그때그때 쓰레기가 나오면 버리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게 물티슈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있어요. 묻지 말아야 될 곳에 페인트가 묻으면 어떡하지? 하시는데 이 물티슈로 싹 지우면 바로 지워집니다. 옷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구석구석도 마찬가지. 이 물티슈는 필수. 우리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완벽하게 프로인 척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. 물티슈와 쓰레기 봉투는 꼭 준비하셔서 끝날 때 완전히 끝날 수 있게 이거 치우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. 이렇게 준비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요걸 떼어내는 것들인데요. 언제 떼어내냐면 좋으냐. 너무 한 직후에 떼어내면 잘못하면 페인트 일로 막 스며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반쯤 말랐을 때, 반쯤 아니면 50% 이상 말랐을 때 떼어내면 좋습니다. 나중에 한참 저는 한 하루 이틀 후에도 떼어봤는데 괜찮긴 하더라고요. 근데 경우에 따라서 페인트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뛰면서 페인트까지도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면을 방지하려면 여기서 요거를 반쯤 말랐을 때 바로 떼어내서 해주면 좋습니다. 이렇게 떼어낼 때 완벽하게 이렇게 떼어냅니다. 이렇게 떼어내서 아까 준비했던 이 봉지에 싹 그 전에 나온 쓰레기도 바로 여기에 싹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시면 끝. 이렇게 셀프 페인팅 가볍게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서
여기 굉장히 지저분데 벽지를 바꿔야 되나? 하면 벽지 사야 되죠.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풀도 써야 되죠. 요즘은 또 벽지 잘 나오는 게 많이 있지만 가격이 꽤 비싸요. 그래서 페인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군데군데 다 하실 수 있고요. 작은 방 한 칸 정도면 페인트 1리터짜리 두 통 정도면 1000점까지 다 가능합니다. 3회 정도면 반 통이면 충분하고요. 그래서 가볍게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이렇게다가 실증이 나면 다른 색으로 또 칠하면 돼요. 여러 번 도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벽지는 실크 벽지고 좋은 벽지니까 이걸 살려서 집안을 깨끗하게 그리고 색깔 가구에 맞게 바꾸실 수 있는 좋은 셀프 인테리어 방법이 바로 셀프 페인트입니다.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